아이씨, 논스모킹 에어리어인데 다 스모킹.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은 방콕의 돈무앙 국제공항. 내부에 흡연실이 없어서 탑승하기 전에 급히 태우는 중이야. 국제선이 수완나품 공항에서 일부 이전되기 전엔 국내선만 운항하였으나 2012년부터는 저가 항공사 위주로 국제선이 재취항하고 있는 중이야. 1914년 개항하여 민간 항공기의 운항은 1924년부터 시작된 이곳. 과거에는 대한항공이 유럽에서 김포로 갈 때 중간 기착하던 공항 중 하나였어. 당시에는 대한민국 국적기가 소련 및 중국을 통과할 수 없었는데 외교 문제가 있는 국가의 항공사는 방콕을 경유지로 택하였지. 참고로 1987년 북한에 의해 발생한 칼 858기 폭파 사건도 중간 급유를 위해 돈무앙에 착륙을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는 건 참고하길 바래. 별 관심도 없는 내용을 이렇게 주절주절 늘어놓는 이유는 다들 알다시피 딱히 뭐 할 말도 없어서 분량 채우기 위함이니 그냥 한 개로 흘려도 무방할 듯해. 그나저나 내가 아무리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 나의 맑은 영혼은 지쳐가고 있었어. 이제 마지막 관문인 출국 심사. 더 이상 돈무앙 공항에게 실망하고 싶지는 않아. 앞에 녀석이 뜸을 들이는 걸 보니 기대를 가져도 좋을 것 같은 분위기야. 사디캅. 당분간 돈무앙 공항을 다시 이용하기란 쉽지는 않을 듯해. 공항 직원이 뭐 일만 잘하면 되니 굳이 미모는 언급하지 않을게. 뭐 아무튼 이렇게 수화물 검사까지 끝냈으니 면세점 쇼핑이나 해볼까. 그나저나 에르메스랑 파텍 필립은 어디 있는 거야? 가방이랑 시계 하나 구입하고 싶은데. 에이씨, 다음에 사야겠다. 노마 TV.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줌마 말고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에이, 잘 못한다. 탑승이 2시간 지연되어서 터미널을 한 바퀴 돌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부터의 메시지 도착 알림음이 나의 귀를 간지럽혔지. 그녀는 다름 아닌 지난번 방콕 출장 당시 나이트에서 알게 된 승무원 룻. 동료인 품과 데모나이트에 놀러왔다가 나를 발견하고 합숙하게 된 거야. 소심한 품과 달리 적극적인 성격의 그녀는 나에게 같이 놀자고 제안했고 뭐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녀들이 시킨 조니 워커만 마시고 도망갈 생각에 수락했지. 당시에 룻은 계속 소심한 품과 나를 이어주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알았지만 풍이 나를 마음에 들어해서 누트한테 합석을 부탁한 거였더라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해. 아무튼 나의 연락처를 받은 그녀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고 인천행 비행 스케줄이 잡히면 항상 만나고 싶어 했지. 하지만 워낙에 출장도 잦고 업무 강도도 높았던 나에게 시간을 내서 여자를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에 조금씩 피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간만에 혼자만의 여유를 만끽하는 이렇게 즐거운 상황에서 하필이면 그녀가 배정된 기체에 탑승하게 되었다니. 일부러 방콕 체류 기간 동안에도 연락을 씹었는데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두어 시간 버티는 수밖에. 다행히 입구에서는 친구인 룻이 불편하지 않게 맞아주었어. 뭐 여객기 꼬라지를 보니 미리 내가 연락을 했어도
1등석은 개뿔. 우리나 갖다주면 다행이라 생각했지. 아 시크나저나 풍은 어디 있는 거야. 얼굴 마주치기 전에 빨리 안고 싶은데. 그 와중에 자태를 드러내는 낯설지 않은 실루엣. 그녀도 멀리서 성큼성큼 다가오는 나를 발견하고는 간만에 재회에 뛸 듯이 기쁘지만 내가 불편하지 않도록 감정을 억누르는 표정이었어. 다행히도 별 탈 없이 풍을 지나치고 좌석에 앉았지만 귀를 간지럽히는 그녀들의 대화에 다소 불편함이 밀려왔어. 혹여라도 내가 불편해할까봐 티내지 않고 일에 열중하는 그녀의 뒷모습, 나를 좀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은 감정을 억누를 그녀를 생각하니 애잔함이 밀려왔지. 자기 담당 구역도 아닌데 자꾸 내 주위를 서성이며 없는 일도 만들어하는 풍. 그렇다고 쉽사리 그녀에게 마음을 줄 수는 없는 노릇이야. 나조차도 알 수 없는 나의 마음과 바람처럼 떠도는 인생을 추구하기에 내가 떠난 후 파도처럼 밀려올 공허함을 그녀로 하여금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지. 그러니까